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죄업의 탁한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죄의식은 우주와 공명하여 더 많은 죄 지을 일들을 만들어낸다. 숨을 들이쉬며 수용합니다. 숨을 내쉬며 용서합니다. 수용과 용서의 호흡 명상을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라. 이제 그 명상 목회 때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일부 했지만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꼭 마음 공부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괴로움을 없애는 데 있어서, 내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 해야 할 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미 지난 과거의 모든 티끌, 어두움, 업장, 죄업, 잘못, 장애,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는 거에 있습니다. 비우고 참회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비워야지만 그야말로 본래 공적했던, 본래 텅 빈 우리의 참된 진실이 바르게 드러날 수가 있고, 만약에 여태까지 살아온, 이걸 이제 업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수없이 많이 행해왔던 수많은 업들, 수많은 생각들, 뭐 죄업이나 장애나 이런 다양한 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쌓여있게 되면 이게 나를 형성하거든요. 나의 업을 형성하고 나의 의식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업장, 난 업장 때문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 난 업장이 두터워서 이러잖아요. 그 말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어둡고 탁한 티끌, 잔재들, 이런 것들 내 안에 잔뜩 쌓여 있으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나는 지금부터 새롭게 아름다운 인생을 볼 거야. 나는 부처님 말씀처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할 거야. 나는 이 눈부신 아름다운 세상을 눈부시게 아름답게 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내도 내 안에 이미 여기 이렇게 눈부신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둡고 탁한 마음이 남아있는 이상은 이것이 업의 장애가 되어서, 삶의 장애가 되어서 이걸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업의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색안경처럼 걸러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남들은 동일한 걸 보고도 찬탄하고 감동, 불교에서 찬탄하고 감동하고 칭찬하고 하라는 이유가, 우리 요즘 일요일날 보현 행원품 할 때도 보면 그 칭찬하고 찬탄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대로의 삶의 실상은 눈부신 아름다움이고 그야말로 찬탄하고 칭찬하고 이러기도 부족한 세상인데, 이런 삶의 진실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둡고 탁한 에너지, 탁한 어떤 장애, 이것 때문에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색안경을, 검은색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듯이 내 눈엔 자꾸 탐탁치 않게 보이고 저 사람이 아주 꼴불견처럼 보이고, 조금 마음만 넓게 바라보면 그냥 아름답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아주 뭐랄까 안 입고 온 눈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필터가 어둡고 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 이유는 지난 과거를 내려놔야만 지금부터 나의 삶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난 죽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난 죽어도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야 말 거야.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는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까지 아직 없다면 그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뭐 사랑하고 이건 아직 그 마음까지 안 되면 안 해도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화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줬어요. 첫 번째 화살을 이미 그 사람한테 맞아서 나는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던 그게 나한테 트라우마처럼 어둡고 탁한 필터로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업장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나를 어둡게 물들이는 거예요. 그 어둡고 탁한 필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완전히 용서되지 않는 이상은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을 아주 증오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안에 필터처럼 이렇게 업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토록 내가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한번 얻어맞은 것도 괴로운데 평생토록 내 인생을 망치는 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럼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니까 이걸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면 저 사람만 좋은 거 시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완전 거꾸로라는 거죠.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은 지금 나쁜 짓을 했어도 했는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근데 나는 그 영향을, 그 상처를 평생토록 안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은 한번 나를 괴롭히고 끝냈는데 나는 평생 그걸 안고 있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영향력 하에 놓여서 평생토록 이 상처를 안고 가야 되는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한번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도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평생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뒤에서 내 인생을 어둡고 탁하게 막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그러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업장에 영향 주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 줘야 됩니다. 즉,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용서의 행위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적인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용서는 그 사람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 내면, 이것을 치유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전적으로 내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알아서 제 인생 알아서 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짓한 거에 대한 과보는 내 손에 피를 미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증오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주 법계가 알아서 다 해줘요. 인과응보로서. 인과응보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낸 사람은 이 우주로부터 상처받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게 이번 생이든 뭐 다음 생이 됐든 언제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과 이 우주와의 관계예요. 그걸 내가 복수하겠다 해서 괜히 죄업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듯이 똥이 싫다고 막 가서 막 칼로 갖다 똥을 휘집어 보면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내가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내가 복수하겠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막 화내고 욕하고 막 해봐야 이 세상에는 뭐랄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혀 상식 바뀐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저놈이 잘못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막 화를 냈는데 오히려 더큰 적반하장으로 더 나를 몰아붙이고 더 나를 아주 나쁜 놈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 나를 매장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너무 어이없는 적반하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가서 복수하겠다고 가서 싸운들 내 엄만 자꾸 나만 자꾸 괴로워지고 나만 상처받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놈들과 싸워 이겨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범죄자를 다 끝내버리고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없애야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전까지는 난 아름다울 수 없어. 나는 그 세상의 모든 악을 내가 다 처리해버릴 거야. 불가능한 환상입니다. 그렇게 할수 없어요. 내가 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뿐더러 내가 반드시 해야지 하고 집착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상대는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내가 오히려 집착을 하면 집착을 할수록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을 완벽한 불국토로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 한명한 명과 다 맞붙어 싸우고 다 복수하고 다 응징하고 세상을 다 좋은 걸로 바꾸고 나쁜 놈들은 다 죽이고 심지어
옛날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나쁜 놈이라 그래서 다 죽여야지만 세상이 다 깨끗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학살도 일어나기도 하고 했어요. 선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선이었지만, 그런 어떤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이 부처님 가르침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부처님이 나라를 버리고 혼자서 수행하신 분 같아요. 전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꾸는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부조리한 세상, 나쁜 놈들, 이 세상에 있는 사회악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 의식이 만들었습니다. 내 의식이 만든 내 머릿속에서 그런 놈들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세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내 의식으로 그걸 만들었다라는 생각은 결코 못해요. 그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놈을 나는 그렇게 본 것뿐이야. 나쁘게 봤을 뿐이야.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나는 나쁘게 봤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꿈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환상, 이 꿈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환상은 꿈속에 일일이 들어가서 꿈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서 그 꿈을 전부 다 좋은 꿈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꿈에서 깨면 모든 것은 일시에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도 어디 무슨 불교 잡지에서 뭐 기도 관련된 이제 뭐 특별 뭐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뭘 인터뷰를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걸 물으세요. 아무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런 마음이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찌 보면 좀그 파격이기도 하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놔버리는 게 기도다.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빌고 비는 거 아니냐? 내가 뜻하는 바를 딱 정해놓고 난 이렇게 돼야 돼. 난 저렇게 돼야 돼. 딱 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그걸 누가 정했느냐? 내가 정한 거거든요. 내 분별심으로 나는 안다. 나는 옳다. 내 아르마리 분별심이 알식자. 내가 안다는 건내 머릿속에서 아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아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라고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거야 하고 부처님께 가서 기도한다. 자기가 자기 분별로 자기가 이렇게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야만 돼라고 만들어 놓고 그럼 본인이 그 책임을 지든지 그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왜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하느냐? 만들긴 본인 머리에서 만들어 놓고 분별로 만들어 놓고 그걸 부처님한테 떠넘기고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부처님 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이 안 해주면 부처님을 미워하고 다른 종교로 가겠다고 막 하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전 다른 종교에서 기도했는데 안 되길래 절에 왔다는 분을 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야, 절에서도 그걸 못하는데 어떡하죠? 다시 교회로 가시는 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일시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진실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제가 늘 여태까지 있는 그대로를 많이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비가 오는 날이라고 해서 나쁜 날이 아니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듯이, 밤은 싫고 낮은 좋아라고 내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냥 밤은 밤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일 뿐이고, 낮은 낮일 뿐이고,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내 인생도 똑같습니다. 돈이 많은 건 그냥 비 오는 날과 비안 오는 날처럼, 여름과 겨울처럼, 그냥 돈이 많을 때는 어찌 보면 여름일 수 있고 돈이 별로 없을 땐 겨울일 수 있어요. 그냥 추운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칭찬하는 날도 있고 비난하는 날도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잘 되는 날도 있고 잘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게 반복되는 게 삶입니다. 그게 이 우주의 어떤 하나의 호흡이에요. 모든 건 이렇게 순환하자 순환함으로써 생명의 원리가 들숨과 날숨이 반복돼야지만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난 들숨이 좋으니까 들숨만 쉴 거야. 바로 죽습니다. 낮과 밤이 자고 깨고 자고 깨고가 반복돼야 되고 삶도 너무 순탄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요. 온갖 즐겁과 아픔과 기쁨이 반복되는 이 삶의 교차의 파동, 이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원리가 그래요. 본래가 삶 자체가 그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대로의 순환을,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그 현실을 생각을 가지고, 남들과 비교 분별해서 생각을 가지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라고 해서 내가 내 머릿속에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나쁜 곳이야, 세상에서 나는 이만하면 잘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인생을 잘 살았어, 나는 못 살았어,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야,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나는 성공적이야, 내 인생은 실패야,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리로 만들어 놨죠. 있는 그대로라는 삶의 아무 일 없는 이 실상을, 어릴 때부터 이 실상을 접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내 식대로 해석한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머릿속에 잔뜩 그 분별 망상의 세계를 내 머릿속에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진짜 인생이 아니고, 내가 만든 내 머릿속의 망상의 세계를 사람들은 살고 있다. 심지어 내가 내 남편을 있는 그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남편을 내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은 남편을 매일 만나고 사는 거예요. 실제 남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실제 남편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부처이죠, 부처. 자식에게서 부처를 만나고, 남편에게서 부처를 만나고, 마른 똥막대기에서 부처를 만나고, 마삼근에서 부처를 만나고, 죽기소리에서 부처를 만나고, 모든 것이 다 진실 아닌 것이 없다. 실상 아닌 것이 없다.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 진실이다, 이 소리예요. 그게 열의 여고,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갈 뿐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우린 전부 다 그렇게 진실로 이 세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무수히 많은 생각이 자기 식대로 자기의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야, 얘 대한민국 헬조선이야.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태어난 게 나는 너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세상, 서로 다른 삶을 만들고 창조해 왔습니다. 그거는 나에게만 있는 나의 세상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은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세상입니다, 온전히. 삶은 오직 하나의 진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의 진실을 내 식대로 조합해 놓은 거죠. 세상은 이렇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명상을 하든 뭘 하든 가만히 바라보면요, 집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하나를 무견하게 바라보면요, 책한 권을 봐도, 화장품 하나를 봐도, 전부 다 그거에 딸린 호불호의 생각이 개입이 된게 바로바로 느껴져요. 우리 같이 공부하다가 우리 출가한 어떤 스님이 출가하기 직전에 이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취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 않았던 분이라 자취하다가 출가했던 분인데, 자취를 하면서 모아놓은 게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출가하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는 어렵게 몇 년째 내가 이걸 갖고 싶어 하다가, 작은 냉장고를 갖고 싶어 하다가, 어렵게 하나 겨우겨우 힘들게 들여놨을, 냉장고를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고, 애착이 떠오르고, 화장품 하나하나마다 이건 누가 언제 줬고, 누가 언제 사줬고, 이건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 향수는 너무 좋아서 내가 특별한 날만 하고 다녔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팍팍 좀 쓰고 다닐 걸. 이런 생각 하나하나까지 모든 물건마다, 모든 내가 모아놨던 물질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분별이 개입돼 있더래요. 이게 그 물건 자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물건이 아니라 내 생각이 투영한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마다 손이, 이게 내가 출가로 갈 거라 피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주기가 어려웠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바로 출가였구나. 출가하기 전에 이미, 아, 출가가 이래서 출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처럼 모든 걸 보면 전부 다내 식대로 해석한 그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해석해서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인생도 없어진다. 내가 만든 세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내가 만든 허상의 세계가 있을 뿐이에요. 아상과 법상, 내가 만든 아상이 있고 내가 만든 법상이 있을 뿐입니다. 나와 세계, 이게 다 허망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12처 18계를 통해서,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으니까 눈이 있다. 눈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을 빼고 눈을 또볼 수도 없다.
12초 18개라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본다라는 이 접촉에 의해서 있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허망한 거짓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안에 내 머릿속에서 이 세상을 내 식대로 구현해놓고 구축해놓고 창조해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은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실제 실상에는 그런 실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깨닫고 나면 내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모든 분별망상의 나, 분별망상의 세계, 그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일시에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해탈이죠. 내가 만든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거 전부 다 허상입니다. 몸이 나야, 생각이 나야, 느낌이 나야, 감정이 나야, 옛날에 상처받은 게 나야, 이게 전부 다 허상이라는 거죠. 이게 남편이고 저게 아내고 이런 게 이 세상이고 이게 내가 살아온 삶이고 이 모든 게 다 허망한 망상이었구나라는, 분별이었구나라는 것이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세상은 내가 깨달은 것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 허망한 착각의 세계는. 그래서 진실만이 드러나죠. 하나의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참된 진실의 법계, 그것만이 드러난다.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그 참된 진실. 그 자리에서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마치 꿈과도 같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여기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데 마치 저기 광안리 백사장에 가면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낮에 가가지고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막 집도 짓고, 우리 어릴 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막 집도 짓고 성도 짓고 막 성 둘레도 짓고 도로도 닦고 신발 이렇게 꼬무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차도 만들고, 그래서 내가 만든 내가 닦은 도로에 내 차가 막 가고 굴도 만들고 막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친구가 자기 뭐 만들 저쪽에서 짓고 만들다가 옆에 콱 무너뜨리면 화를 내고 막 싸우면서 내가 이거 만드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막 가서 저쪽과 가서 제 것도 한번 빵 발로 차고 둘이 막 대박 싸우다가 또 이제 약간 화가 풀려가지고 다시 또 지낼 것도 열심히 만들어요. 막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고 하나라도 건드리면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만든단 말이죠. 잘 만들고 나서 혼자 막 뿌듯해하고 그 위에서 논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이거 조금만 무너뜨려도 옆에 친구하고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싸우던 애들이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 말에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가버립니다. 집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게 언제 있었는데 그냥 가버리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와서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아무 상관없죠. 상관 안 합니다. 이 만들 때는 이게 진짜 내가 만들 때는 이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실체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막 화가 나고 이게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집착하는 동안은 이게 실제라고 생각돼서 실체화시키기 때문에 거기 사로잡힙니다.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옆에서 시비만 걸어도 막 괴롭고 원수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아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재밌게, 이건 어차피 놀이야. 놀이일 뿐이야.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사실은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모래성을 쌓듯이 한평생 100년 정도 재미나게 집도 짓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살지만 죽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죽고 가거든요. 내가 원해서 죽는지 안 원해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고 나면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깔끔하게 털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모래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래성으로 집을 짓고 차를 만들고 빌딩을 만든다고 할지언정 해운대 백사장에다가 뭐 아주 화려한 걸 많이 만들대요. 그 축제할 때 보니까, 모래 그 축제할 때 보니까 그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누가 막 뛰어들어가서 헤집으면 그냥 끝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다가 그 이제 관람 다 끝나고 이제 그 축제 날 다 끝나면 허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련 없이 허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귀한 거를 미련 없이 허물어 버립니다. 그럼 그냥 모래가 돼버려요.
그냥 조금 전에 저 위에 붙어 있을 때만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가지고 막 감동하면서 바라봤고, 또 그걸 만든 사람들은 이게 이러다 무너지면 어쩌나 근심 걱정도 할 것이고,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도 할 것이고, 완전 왜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가 됐겠어요, 그 축제에. 그랬을 텐데 노심초사했겠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보던 그것이 그냥 내 발바닥 밑에 있는 그냥 모래밖에 안 돼요. 그 모래에 실체가 있습니까? 모래는 실체가 없죠. 그냥 모래를 본인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집착해가지고 남들이 못 오게 하고 내 집이야 하고 막 이러다가 떠나면 끝인데. 거기 집착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집착하는 동안에만 그게 모래로서의 의미가 내 집이다라고 해서 의미를 내가 부여한 것이죠. 남들이 보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구경꾼 입장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쟤는, 뭐야, 쟤는? 뭐, 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 혼자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집착하고, 이건 그냥 모래일 뿐인데 그거 친구가 무너뜨렸다고 친구 우정보다 모래가 더 중요해? 모래는 어차피 놔두고 갈 건데? 당연히 알아요.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근데 본인은 지금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모르죠. 집착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거기 집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도몽상이 되어서 집착하는 동안은 우리 가족이 행복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벌다 보면 가족끼리 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거 완전 전도몽상이잖아요. 이처럼 이 집착이 너무 심해지면, 실체화하는 관념이 너무 심해지면 그것이 우리를 이제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본질은 이 성을 만들었어도 성도 아니고, 빌딩을 만들었어도 빌딩도 아니고, 차를 만들었어도 차도 아닙니다. 그냥 모래일 뿐이죠. 인연따라 모래가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면서 그에 따라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뿐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으로. 마치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백사장 모래와 그 모래가 좀 만든 작품이 그런 관계죠. 얼굴은 하나지만, 그냥 얼굴은, 우리 전부 다 얼굴은 하나잖아요? 근데 얼굴은 하나지만, 인상을 확 쓰면, 세상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나? 싶은 표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냥, 저 얼굴에서 저렇게 화를 낼 수가 있나? 깜짝 놀랐다 이러는 일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저 스스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받았던 게 있었는데, 제가 이게 인상이 더럽다거나, 인상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이 자랐던 것 같은데, 어느 날인가 제 친구가, 한테 제가 느끼기엔 아, 이 친구가 얘한테 약간 좀 뭔가 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친구는 얘를 완전히 믿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얘를 나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너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거 가만 너무 안될것 같은데 이 친구의 또 면도 있고 하니까 화는 못 내겠고 마음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 내가 얘한테서 얘를 떼어놔 줄수 있을까, 이래야 얘를 도와줄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네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 막 되게 막 뭔가 그이 친구에 대한 불만이 있었나 봐요. 뭐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네 친구, 야, 난 세상에 저렇게 무서운 사람 처음 봤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어디가 무서워요? 물어봤더니 이게 겉으로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무서움이 살아있는데 저렇게 무서운 사람 처음 봤다고. 차라리 무섭게 생긴 사람이 그러면은 안 무서운데 안 그런 사람이 저렇게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 얼굴이 그럴 수도 있구나. 이제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요. 이처럼 우리 얼굴은요. 얼굴은 그냥 하나죠. 근데 얼굴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여기서 우는 표정, 웃는 표정, 모든 40가지 표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 표정이 얼굴은 아니거든요. 얼굴은 하나인데 거기서 다양한 표정이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정 얼굴의 모습을 눈이 이렇게만 올라가 있으면 저 화났나? 이러고 막 가슴 떨려하고 눈이 또 이렇게 있으면 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얼굴 표정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 의미 부여를 하고 그걸 울고 웃고 한단 말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환상입니다. 내가 의미부여를 하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근데 그걸 이제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그게 나에게 진짜가 되고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이게 진짜라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해서 내 인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100%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지난 과거는 완전히 용서해주고 그 어떤 나에게 잘못했던 타인이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왜? 이거는 타인과 나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100%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나와 내 내면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그걸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타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용서하고 참회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억지로 참회하면, 참회한다고 참회가 될까요? 죄가 죄진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참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죄진 게 실제로 있다. 뭐가 실제인가요? 뭐가 이미 지나간 게 그게 진짜 실제인가요? 내 생각 속에 뚜렷하게 있으니까 진짜 실제다. 그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요. 지나 과거가 전부 다 통째로 하나의 생각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좀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당연히 이거는 그냥 100% 생각일 뿐이에요. 지난 과거는 생각이라는 건 생각으로 기억할 때만 그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그 과거는 경험 못합니다. 그럼 지금 그 과거는 어떻게 있어요? 생각으로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참회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걸려서 계속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우리 절에서 이제 크게 천도제 한번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태중연가 이래가지고 낙태로 죽어간 이런 연가들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 올라온 게 보면 본인이 낙태한 아이를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올려주거나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내 아이를 이랬구나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상처 때문에 평생을 되게 트라우마처럼 안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선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한게 잘못이라고 해서 죄의식을 가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참회해야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그냥 참회하면 됩니다. 참회하면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참회밖에. 그죠? 그리고 참회라는 것은 뭐겠어요? 거기에 더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다. 거기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거 실제 없어요. 선도 실제 없고 악도 실제라는 게 없습니다. 선악이 없어요, 본래는. 선악이라는 실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전쟁터에서는 많이 죽이면 0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죽여놓고서도 평생 트라우마로 상처받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을 죽이고도 아주 떵떵거리면서 자신만만하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막 이러고 살죠. 전쟁터의 영웅은. 그러면 사람 죽인다라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죄입니까? 절대적인 죄는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잘못했어요? 잘못했던 그때의 의식으로서는, 뭐 지금도 별반 다를 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때의 의식에서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지금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그러고, 끝. 끝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아이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그 아이가 어디 있는데요? 만나봤습니까? 그 아이의 영혼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를 뿐 아닌가요? 내 생각이 만드는 환상이에요. 이 죄의식이라는 것 전부 다가. 물론 이런 말을 이렇게 대놓고 확 얘기, 더구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대놓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저도 좀 조심스럽고, 왜 쉽지 않으냐 하면, 그걸로 인해 실제 너무나 상처받거나 이런 분들이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죄, 잘못, 이것은 진실로 실체적인 무언가는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일은 그 사람을 응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실로 참회하고 반성해서 거기서 노연하게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노연하게 해야 이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요. 그렇게 트라우마에 계속 사로잡히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남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뭐랄까, 이 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왜? 선악이 본래 없다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좀안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죄라는 건 본래 없다라고 얘기하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과응보 과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실체화시켜서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실체화시키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 죄를 실체화시켜서 여기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인과응보는 나쁜 짓을 했으면 알아서 인연 따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한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받을 건 받을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소금물의 비유처럼. 소금물을 어차피 내가 지은 악업에 가보면 소금물을 다 먹긴 먹어야 되지만 내가 지금 볶아지혜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냄비에다가 김치를 넣고 끓여서 맛있게 김치찌개로 밥과 함께 매끼에 먹으면서 맛있게 소금물을 먹을 수도 있다. 그럼 반드시 소금물을 먹어야 되긴 먹어야 됩니다. 인과응보는 받아야 되죠. 그러나 무조건 나쁘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게 익어가는 게 업보라 그랬죠. 다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죄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죄에 걸릴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죄에 강력하게 걸려드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면 나는 벌을 받아 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죄의 과보를 끌어당깁니다.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업을 받아 싸. 내 스스로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끌어당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내가 과거를 완전히 비워버렸기 때문에 나는 소금물의 비유처럼 어떤 악업도 이제는 아름답게 받을 수 있어.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어. 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잘못을 완전 내려놓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과거는 전부 다 생각이라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내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분명히 나라는 걸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그럼 20년 전에 있던 여러분 몸의 세포와 지금 여러분 몸의 세포가 똑같을까요? 100% 완전 다 달라졌습니다. 완전 다 달라졌어요. 같은 사람입니까? 같다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업보는 이때 작자는 없다라는 표현을 불교에서 쓴다는 게 업을 지으면 업에 따른 보은은 있어요. 보은은 받아요. 그런데 업을 짓는 자, 업을 받는 자는 따로 없습니다. 그게 무아하거든요. 무아. 무아의 가르침. 본래 나라는 게 실체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는 나라는 존재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내가 저 미국에서 여자로 태어나면 그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가 내가 지금 얘한테 괴롭힌 걸 얘가 그 사람 옆집으로 태어나서 걔한테 받을 거야. 받든 말든 내가 아닌데 다음에 태어날 미국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는 그 여자일 뿐이지 나랑 뭐가 같겠어요? 짓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연결성은 있겠지만 10년 전에 광안리 앞바다도 광안리라 그랬고 지금 광안리 앞바다도 광안리라 그랬잖아요. 광안리 바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10년 전 바닷물을 지금 만질 수 있습니까? 지금 가면? 10년 전 바닷물과 지금 바닷물은 완전 다른 물이죠. 연결성은 있지만 짓는 자, 받는 자는 없어요. 행위자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참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는 자가 나인지 아닌지 알수 없습니다. 그 받는다 할지라도 지은 자, 받는 자가 동일한지 아닌지도 알수 없고 그런 실체적인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꿈의 비유로 들죠. 지난밤 꿈속에서 그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을 심지어 죽였다 할지라도, 꿈에서 깨고 나니까, 죄의식 같나요? 어젯밤 꿈꾼 거를? 아무도 죄의식 같지 않습니다. 어젯밤 꿈속에 잘못한 거, 그 누구도 죄의식 같지 않습니다.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참회가 되고, 참회할 필요조차 없는 게 진짜 참회예요. 그게 이참회입니다. 사참회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했는데,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참회라 그래요. 근데 진짜 이참회 뭐냐면, 본래 참회할 게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본래 죄와 선도 없다. 복과 악이 따로 없다. 선과 악이 따로 없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하나가 거대한, 하나의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일 뿐이다.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꿈에서 딱 깨는 순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난 과거가 전부 다 꿈입니다. 지난 과거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어요? 절대 만지거나 가지거나 어떻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 과거는 그냥 꿈이에요. 꿈.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이대로가 실상이란 말이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실상인데 우리는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놓은 과거나 미래에서 만들어놓은 자원을 가지고 그려놓은 그림, 그 상이라 된다 그랬어요. 금강경에서 상을 타파해라. 아상타파. 그 그림, 모양, 상을 그려놓고는 거기 얽매여서 산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눈앞에만, 눈앞에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죄인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 어떤 죄인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죄인으로 분별하기 전까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분별해요? 염라대왕이 누굴까요? 내 머릿속에 분별이 염라대왕입니다. 죽고 나서 누가 판단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옥도 지금 내가 가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가는 지옥 없어요. 내가 지옥을 만들지 않으면 지옥이란 건 본래 없습니다. 본래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계밖에 없다리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라리고, 법화경에서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뭐 대승기실론에서는 일심,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다. 진여심, 오로지 하나의 진실된 참 본성밖에 없다. 해탈열반이 본래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오로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거기 지옥이 어디에 붙을 수 있어요? 하나의 진실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누는 겁니다. 내가. 내가 나눠서 지옥도 만들고 천당도 만들고 죄도 만들고 나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저놈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다 내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거대한 우주를 내가 창조한 겁니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이 내가 창조한 이 우주는 한 생각 없으면 어때요? 그 우주는 사라져버려요. 그 창조한 머릿속에 있던 모든 창조가요, 사실은 지금 무심이 됐을 때, 지금 그냥 있는 이대로 있으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요히 있으면, 명상하고 있다든지 그냥 지금 고요히 있을 때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텅 빈 이대로 그냥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년 전에 내가 잘못했던 어떤 일을 갑자기 딱 떠올리면 갑자기 10년 전에 그 상황이 그림처럼 쫙 펼쳐져요. 마치 꿈처럼 내 머릿속에 이 앞에서 쫙 펼쳐져서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때 감정이 되살아나고 그때 막 화와 분노와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막또 그걸 재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어냈어요? 생각이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젯밤 꿈과 똑같아요. 근데 어젯밤 꿈은 우리가 깼으니까 그건 꿈일 뿐이야 라고 해서 탁 놔버리는데 10년 전의 기억은 꿈일 뿐이라고 탁 놔버리질 않아요. 그건 진짜라고 생각해요. 사로잡혀요. 모든 기억이 그냥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 동시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놈 따로 생각하는 생각 따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이라는 걸 일으킬 때 생각하는 자, 생각하는 것이 동시 창조가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없던 것이 갑자기 딱 생겨나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열애여고 있는 그대로 왔다가 있는 그대로 가는 그냥 불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일 뿐이에요. 바다에서 그냥 파도가 하나 쳤다가 내려갈 뿐입니다.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걸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스님들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도 보면요, 본인이 잘못한 거, 본인이 괴로운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오케이 참회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 실체가 없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는 다짐은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마음을 딱 냈으면 그때부터는 오케이 하고 덮어놓고 그럼 이제 새로운 인생 지금부터 사셔라. 행복하게 사셔라. 제가 저 같은 사람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요? 저 같이 나쁜 놈이 웃고 다녀도 될까요? 아니, 실제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웃고 다니는 게 너무 잘못인 것 같고, 누군가에게 죄진 것 같고, 심지어 돌아가신 누군가에게 죄인 것 같고, 나는 행복하게 살면 안될것 같아서 일부러 나를 막 고행으로 빠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를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웃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비유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남편이 옛날에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좀 젊었을 때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내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어떤 참 가슴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게 이렇게 막 살고, 남편이 없는데 나 혼자 막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남편에게 미안하더라는 거죠. 남편은 고생 많다 갔는데 너무 미안해서 막 우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막 힘들게만 이렇게 살다가 나를 좋아해주는 또 다른 남자가 생겼는데, 제가 그 사람 만나도 될까요?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전에 남편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을까요?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나를 난 차마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떨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외롭게, 괴롭게, 힘들게, 우울하면서 평생, 그 남편은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남은 인생 계속 그때의 의식으로, 그때의 괴로움으로 평생을 사는 게 진정 그 남편을 위하는 걸까요? 아마 그 남편이, 그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는 남편도 없을 뿐더러, 쳐다본 남편도 없을 뿐더러, 모든 존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괴로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사성제가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즉, 부처님과 일체 모든 존재가 괴로움이 없기를 바래요. 괴로움이 없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괴로움을 없애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랑도 하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그 옛날 사람을 두려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죄의식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내가 지금 더 행복해 하면서 이더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주변, 내가 지금 만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전해주고, 왜냐면 내가 행복하면 전해주기 싫어도 저절로 행복이 전달이 돼요, 주변 사람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행복하면 가족 전체가 행복해요, 저절로. 근데 엄마가 인상 빡 쓰고 있으면 남편, 자식들 전부 다 왠지 모를 싸한 분위기를 감지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그냥 내 주변이 저절로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은 고통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잖아요. 갑자기 일이 잘 풀려요. 그럼 어떤 생각하냐면, 아, 이거는 환상일 거야. 이런 것도 금방 지나가 버릴 거야. 내 인생은 내 인생 주제에 괴로움이 또 시작될 거야. 지금 내 인생에 반짝 즐거움이 왔나 보네. 에휴, 뭐, 이거 언제 금방 가겠지. 내가 행복하게 평생 산다는 게 말이 돼? 거의 다 이러고 삽니다. 신기하게 거의 다 이러고 삽니다. 저도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늘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힘든 일이 늘 많았고, 늘 힘들고, 뭔가 막 싸워야 되고, 왜냐면 성적을 위해서도 달려가야 되고, 뭐 뭐든지 뭔가를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힘들게만 살아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힘들게 살아야 돼. 지치지 않고 쉬지 않아야 돼. 막 이런 걸 어제 신앙처럼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면, 쉬면 죄 짓는 것 같은 착각을 느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나는 지금 너무 편한데, 그것도 이래도 되나?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는 지금 본문 듣고 너무 편한데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가만 놔두면 알아서 괴로움을 향해 가요. 달려가요. 이게 머리에 습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들려고 막 기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야 이거 내려놓으니까 진짜 편하게 살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 스스로 믿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 스스로 좀 믿질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럴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잠깐 반짝 행복한 거겠지. 앞으로 인생이 계속 이렇게 행복할까? 에이,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랬는데, 부처님 말씀이니까, 어쨌든 믿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며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 인생에 막 맨날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뭐안 좋은 일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전체가 아, 이게 진짜 삶이구나. 삶은 이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이 삶의 본질이구나. 그렇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자꾸 이게 쥐거든요. 이럴 수가 없어. 왜내 인생 과거에 힘들게 살아온 기억이 있던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아니면 언젠간 이것도 또 무너지겠지. 이 생각만 없으면 그냥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앞에 병원만 보다가도 병원에서 이렇게 꼬북 다리를 저는 분 쳐다만 봐도 괜히 머릿속에 갑자기 내가 저렇게 병원 가면 어쩌지? 내가 저러다 아프지면 어쩌지? 내 요즘에 어디가 좀안 좋던데 그걸로 쓰러지면 어쩌지? 야, 이러다가 내가 저큰 병원에 가가지고 막 대수술 하다가 뭐큰 병이 판정이 나가지고 야, 그럼 내 자식은 어떡하지? 야, 나 없이 내 자식이 잘살수 있을까? 내 자식 결혼할 때 내가 손을 잡고 들어가 줄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자식이 손녀를 낳으면은 애를 못 봐주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단순한 눈에서 봤던 그한 사람이 갑자기 내 꿈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생각만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가 병 걸릴지 몰라 하는 그 생각만 하나 없으면 이게 습관적으로 나도 미래에 아플지도 몰라 병이 걸릴지 몰라 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염려증에 아주 노이로제 같이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약을 하루에 5개, 10개, 20개, 뭐 30개 이렇게 밥보다 약 먹느라고 더 배부른 분들도 있거든요. 밥은 한 숟갈 먹고 약을 뭐한두 숟갈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야, 정말 오장육부가 전부 다 약이 다 있어요. 이건 어디 안 좋은 거, 어디 안 좋은 거, 어디 안 좋은 거. 근데 이제 한 대여섯 개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 약을 먹어서 안 좋은 거를 보완해 주는 약. 좋아서 약 먹어서 안 좋은 거를 또 보완해 주는 약. 막 수십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모르긴 해도 더 아플 확률이 높아요. 왜? 내 생각으로 아픔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아플 가능성. 아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초조, 불안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덮기 위해서 약이라는 물질, 이거 하나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이걸 없애보려고 막 기를 쓰는 거잖아요.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도 아프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이것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뭐, 달리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건 좋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좋죠. 어느 선까지가 좋으냐 하면 내가 건강을 염려하는 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까지 가면 그건 일단 건강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걸로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런데 두려워지지 않고 그냥 그래도 야 사람이 운동 좀 해야지. 음식 될수 있는 좋은 거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가볍게 그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가볍게 오히려 더 실천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뭐 건강이든 좋은 거든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것을 이루기는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워져요. 결론적으로 이미 지난 과거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거짓,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된 나, 가짜 인연 화합되었던 거짓된 나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니까 그거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니까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니까 그걸 참회할 건 빨리 참회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타인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그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전 과거와 딱 졸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눈앞의 현실은 전혀 새로운 순간밖에 없어요. 완전한 새로운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습관 때문에 자꾸 이 순간을 과거로 걸러서 해석하거든요. 해석해서 현실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참회가 되고 용서가 된 사람은 이제 현실을 해석하는 필터가 어두운 필터가 사라져요. 그럼 있는 그대로 볼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삶이 전면적으로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엊그제 그 용서 참회 비움의 명상 이래서 강의 하나가 있고 그 이렇게 그 뒤에 명상 이제 유도하는 명상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걸 이렇게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고요할 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조용히 딱 가부좌틀고 앉아서 그냥 모든 걸다 내려놓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진지하게. 이게,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100%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내가 그냥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용서합니다, 치유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요거 30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진짜 완전 다 참회하고 과거 완전 딱 내려놓고 손 털고 깨끗하게 새로운 인생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 30분 후에 나는 완전 다른 사람, 오케이. 그런 마음을 먹고 하시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물론 그러더라도 습이 있어서, 습관이 있어서 자꾸 옛날 생각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아, 그냥 습관이 또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겨줄 수 있어요. 좀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다시 올라오더라도 이제 조금 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는 별 그렇게 큰 스트레스 안 받고 넘길 수 있을 만큼의 가벼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것에서 많이 노연하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